자, 이제 두 번째 과목,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경우는 범위는 좁은데 비해서 하나의 단독 과목으로서 이제 20문항이 출제되고 있죠. 자, 우선 연소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연소. 자, 연소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산화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화반응. 자, 산화반응은 결국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죠. 자, 그러나 산화반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열과 빛을 동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연소라는 말을 우리가 할때 이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더 이상 산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완전 연소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CO2가 되었다. 자, 이 경우에는 탄소가 완벽하게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타지 않는 물질, 다시 말해서 불연성 물질이 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소화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불연성 물질로 된 거죠. 더 이상 산화반응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만약에 탄소가 2분의 1몰의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가 됐다, 일산화탄소가 됐다는 얘기는 이건 불완전 연소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산화탄소는요, 다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중간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산화반응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연성 가스로 분류를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가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연소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유기화합 물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산화가 됐을 때는 CO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은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었다가 다시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산화반응이지만, 그렇지만 산화반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철이 녹스는데 불꽃이 나나요? 불꽃은 나지 않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철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FE토스라고 하는 산화철의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때 철의 경우에는 3몰의 철이 3몰의 산소와 만나서 이와 같이 FE토스이 이제 산화철이 되는 경우인데 2몰의 산화철이 되겠죠. 자, 근데 철이 녹스는 경우에는 약간량의 열이 발생하지만 빛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질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일산화 질소가 됐습니다. 이때는요,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이 흡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뭐냐면 탄소화합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탄소화합물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의 탄소화합물들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탄소가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났다? 그럼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우리 예전에 뭐 했냐면 탄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4가라고 했고요. 산소는요, 마이너스 2가라고 했습니다. 수소는요, 플러스 1가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요. 그러면 여기서 올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니까 플러스하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C2O4인데 약분하게 되면 결국은 CO2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쪽에 써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H2O라고 하는 수증기가 나오죠. 따라서 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CO2와 H2O로 완전 연소하는 경우에는 이런 연소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불완전 연소했다, 탄소가 덜 탔다거나 또는 일산화탄소가 됐다든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불완전 연소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연소 생성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소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뭐라고요?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반응이다. 자, 산화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산소 공급원이 필요하고 세 번째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계속적으로 연소 반응을 지탱해 줄수 있는 연쇄 반응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주로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3요소라고 하고요. 요렇게 네 가지를 묶으면 4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가연물의 가, 그리고 산소 공급원의 산, 그다음에 점안의 점, 요 세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가산점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탈 수 있는 물질, 다시 말해서 산화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아야 되죠. 산소하고 친화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가연성 물질로서는 효과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열 전도율이 크다라고 하면 열을 받자마자 계속 뺏기는 거니까 타기도 전에 열이 빠져나가는 꼴이라서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 이 말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화학 반응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종이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종이를 만약에 태우려고 하면 당연히 라이터불이나 성냥불에도 쉽게 탈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책상 생각해보자고요. 책상을 만약에 성냥불로 태운다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죠. 이 경우는 거의 토치 정도 수준으로 태워야 불이 붙을 겁니다. 성냥불 앞에서 이 책상은 그저 불연성 물질, 타지 않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도 쉽게 탈 수 있는 물질, 그게 바로 가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우리 책에서 나와 있죠. 연소열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탈 때 연소열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잘 탈 수 있는 물질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표면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 수 있는 물질이 공기와 맞닿는 비표면적이 클수록,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클수록 잘 탄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태우는 경우하고 종이를 막 잘게 찢어서 태우면 어느 경우가 더 잘 타나요? 당연히 잘게 찢는 경우가 더 잘 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잘게 찢는 경우에는 공기하고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가연성 물질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원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냥 산소 그러지 않고 산소 공급원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조연성 물질이다.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공기 중에 산소가 있을 수 있죠.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 있나요? 약 20.8%, 대략 21%가 있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소화약제 쪽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끈다, 질식소화한다라는 얘기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췄을 때 우리는 질식소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떻든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산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 말고도요,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1류, 6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5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위험물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위험물에 가면 위험물을 전체적으로 6개 류로 나누거든요. 자, 그 중에서 1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냐면 산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6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냐면 산화성 액체예요. 자,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라는 얘기는 산화반응이 다 종료된 고체, 산화반응이 다 종료된 액체. 그럼 이 중에는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열분해 반응을 통해서 산소가스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오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용어가 낯설어도 그냥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은 탈 수 있는 물질이면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 공급원에는 산소도 있고 1류 산화성 고체, 6류 산화성 액체, 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들 말고도 조연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불소 가스라든가 염소 가스 같은 것들도 역시 조연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점화원인데요.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자, 점화원의 경우에는 기계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계적 에너지원 그랬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손을 막 마찰을 시켜보세요. 열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마찰열 또는 손뼉을 꽝 치면 충격에 의해서도 역시 에너지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 에너지원으로서 마찰이나 충격이나 또는 단열 압축열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이제 기계적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화학적 에너지원으로서는, 자, 우리 화학 반응 얘기를 할 때 중화열도 나왔고
또 뭐 용해열 또는 무슨 뭐 생성열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산화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산화열이라든가 그 열 또는 용해열이라든가 반려반응 생겼죠. 또는 분해열이라든가 이런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열들을 우리는 역시 점화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에너지원으로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도열이라든가 저항열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전기적인 에너지, 정전기열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화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나눠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연소에 3연소 그러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연소 그렇게 되면 연쇄 반응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소 반응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리기, 다시 말해서 라디칼을 형성을 말하는 건데 그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반응 형태 시스템을 우리는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연소에 3요소를 물어보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하면 되지만 4요소까지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연쇄 반응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꽃 색상 한번 볼까요? 자, 불꽃.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꽃이 색상이 보이죠. 시험에서도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별, 온도별 색깔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제 물어볼 때는 이제 700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700도 됐을 때는 암적색, 어두운 빨간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암적색에서 조금 밝은 쪽으로 가면 850도가 적색이고요. 밝은 적색, 밝은 빨간색이죠. 이게 바로 이제 950도가 되겠고요.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1100도가 되면 이제 노르스름한 빨간색. 참 우리말 어렵죠. 예, 황적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면서 빨간색. 예, 그런 경우 우리는 이제 1300도, 그 다음에 1500도 때는 밝을 휘자예요. 예, 이건 거의 빛의 난반사 효과에 의해서 백색에 가까워. 색깔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사실은 백색에 가깝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흰색인 이유는 모든 색깔, 가시광선에서 비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더했을 때 백색이기 때문에 구름이 흰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 반응에 있어서도 이렇게 모든 색깔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경우 1500도 이때를 우리는 이제 휘백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형태인데요. 연소 형태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가끔 자주 나오니까 이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체 같은 경우 먼저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물질의 상태 중에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소가 제일 잘 되는 쪽이라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고체가 연소가 더 잘 되겠죠. 얘는 이미 유증기, 그냥 기체 분자 상태니까. 예. 그 다음에 액체가 더 연소가 잘 될 겁니다. 왜? 얘는 이제 분자가 유증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불이 붙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고체와 액체와 기체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할 때는 기체의 경우에는 연소 범위를 가지고서 기체의 위험성을 측정을 하고요. 액체는 인화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위험성 정도를 평가를 하며 고체의 경우에는 발화점을 가지고서 고체의 위험한 정도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 다음에 나옵니다. 자, 어떻든 자 우선 연소 형태 전체적으로 볼 때 물질의 3상태 기체, 액체, 고체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체의 경우에는 우선 가스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체가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를 한다? 그거는 확산 연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지만 자 가연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미리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미리 혼합이 돼 있는 경우로서 점화만 있으면 불이 붙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예혼합 연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확산 연소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 공급을 가스의 확산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공기와 혼합 연소하는 것을 확산 연소라고 했고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혼합해서 미리 혼합해서 연소를 시키는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스레인지 불 있죠.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돼요? 가스가 공급이 되죠. 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그 주변에는 산소와 미리 혼합이 되는 상태에서 점화 딱 켜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불꽃 같은 경우는 예혼합 연소에 들어가는 거고 양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초. 야, 양초를 불을 붙이게 되면 이 고체가 어떻게 이렇게 막 그 녹죠? 휘발 그 액체 상태가 되면서 여기서 유증기가 발생하잖아요. 이 발생한 유증기가
주변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확산 연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따 고체할 때 또 양초가 이제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반응은 양초에 불을 붙였을 때 양초가 녹으면서 생긴 액체가 유증기가 되면서 기체가 됐을 때 상황에 기체가 됐을 때는 주변의 산소와 화합하면서 불이 붙는 형태라서 그런 경우는 확산 연소가 되겠다. 그래서 기체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확산 연소. 두 번째 뭐라고요? 예온합 연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 증발하고 분해해요. 책에서는 몇 가지가 또 나오죠. 책에서는 액면 연소라고 하든가 또는 심화 연소라고 하는 또는 분무 연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그냥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증발, 분해. 자, 한번 볼까요?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휘발성이 강하니까 유증기에 그냥 불이 딱 붙는 거예요. 증발된 기체로. 그 다음에 분해 같은 게 중유는 그냥 불 안 붙어요. 분해, 중유나 타르 같은 건 가열을 시켜서 분해를 시켜서 분해시켜서 나오는 유증기에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해 연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는 확산 예온합이지만 액체는 증발과 분해 두 가지 연소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체입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 연소 형태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내부 연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험에서도 가끔 자주 나오고요. 자, 우선 표면에서는 겉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목탄이나 코크스, 금속분 이런 것 등에 불 붙이면 바로 그냥 겉에서 불이 붙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표면 연소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같은 게 종이 자체가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종이를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자, 종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말아봅니다. 자, 이렇게 말아보는 거예요. 자,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끝에를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이고서 밑에서 한번 불을 붙여보세요. 밑에서 불을 붙이면 여기서 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에 불 붙이면 불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이도 분해된 다음에 불이 붙는 거라서 우리는 분해 연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석탄 이런 것들도 다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황 같은 거, 이건 고체죠. 고체인데 녹은 상태에서 바로 증발되는 유증기에 불이 붙는 거라서 이런 경우도 증발연소라고 표현합니다. 유황뿐만이 아니라 나프탈렌이라든가 장래 양초도 다 마찬가지로 녹은 다음에 그 유증기에 불이 붙는 거니까 증발연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위험물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질산 에스테르류라든가 니트로 화합물류 같은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부연소 또는 자기연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연소에 관한 물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자, 이게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 실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산바디가 있고요. 알콜 램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빗금을 쳐놨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있어요? 만약에 이 안에 휘발유가 있다, 석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석유를 좀 담아놔볼게요. 석유를. 그리고 나서 석유에서 분명히 유증기 생기겠죠? 조금이나마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위에서 갖다 성냥불을 댔을 때 불이 붙질 않아요. 불이 붙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자, 여기서 이렇게 가열을 시키는 겁니다. 가열. 가열을 시키게 되면 석유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나오는 유증기가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이 석유를 가열시켜서 석유의 온도가 한 39도 정도 됐을 때 뭐 이거는 지금 데이터지만 약 39도, 약이라고 했습니다. 약 따지지 마세요. 자, 약이라고 했어요. 약 39도 됐을 때 나오는 유증기에 성냥불을 딱 갖다 대면 불이 붙습니다. 이게 인화점이에요. 이 성냥불을 딱 띄면 불이 꺼집니다. 이게 인화점이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화점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불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씨가 있을 때는 불이 붙는데 이게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게 인화점이에요. 어떻든 불씨가 있으면 불이 붙는 게 인화점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열성 액체를 가열하면서 액체 표면에 점화원을 주었을 때 불씨를 줬을 때 증기가 인하는 액체의 최저온도 그게 바로 인화점이라고요. 자, 근데 이걸 좀 더 가열합니다. 좀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증기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냥불을 딱 댔을 때 불이 붙었습니다. 자, 성냥불 띄었습니다. 불이 남아있어요. 이게 연소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하점보다는 연소점이 조금 더 높은 온도, 약 10도 내지 20도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열합니다. 계속 가열하고 어느 순간 불이 성냥불도 없는데 지가 불이 탁 붙어버렸어요. 그냥 저절로. 그런 경우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하점보단 연소점이 좀 더 높고요. 연소점보다 많이 높은 게 발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화점은 점화온이 없이 그냥 가열만으로 불이 붙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연소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의 연소 상태를 5초 이상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 일반적으로 인하점보다 약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다. 이렇게 됐고요. 발화점은 점화온을 부여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을 저연성 물질과 공존하는 상태에서 가열해서 발화하는 최저 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연성 물질 착화온도, 발화온도 몇 가지 물질에 대한 게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둘 내용은 뭐냐면 보통 이제 석유하고 등유죠. 석유, 등유. 요 경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휘발유인데, 자, 이 경우인데 석유하고 등유의 인하점을 비교를 해보면 석유는 39도 이상이에요. 휘발유는 -43도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위험해요? 당연히 휘발유가 영하 43도에서 불이 붙는다고 하니까 훨씬 위험하죠. 자, 그러나 발화점의 경우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석유가 보통 한 210도 되고요. 휘발유가 약 3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하점은 휘발유가 더 낮지만 발화점은 석유가 더 낮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이 인하점이 낮다고 해서 발화점도 같이 낮다, 이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착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정전기 에너지 때도 나옵니다. 자,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2분의 1 QV는 2분의 1 CV제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E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Q는 전기량, V는 전압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V값을 CV제곱으로, 다시 말해서 콘덴서 용량, 전기 콘덴서 용량과 전압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체는요. 아까 이제 이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액체 같은 경우는 인하점을 가지고 위험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 비해서 기체는 연소 범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위험성 정도를 평가한다 그랬어요. 자, 연소가 일어나려면 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연소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건데 이 연소 하한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연소 하한값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하한값 있죠. 자, 로우라고 하죠. 로우. 하한값에서 상한값까지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범위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어느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 불이 붙는 한계 농도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런 연소 범위 같은 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연소 범위는 넓어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이때 연소 하한값은 변하지 않는데 상한값은 올라간다, 증가한다, 넓어진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연성 가스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연소 상한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고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